홍사의 부인이 죽었을 아, 때 그걸 좀 부르고, 근데 심청전? 이게 너무 좋죠. 제가 콜라보를 했습니다. 너무 뭐랑 좋아요. 콜라보를 했냐? 상사바람. 오! 우와, 상사화랑 심청전의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 대복이 한편의 콜라보가 될 수가 있어요? 창극을 미쳤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듣고 갑시다. 미쳤다. 이건 진짜 소름 끼칠 것 같은데. 벌써 이미? 가자. 우, 소름 끼쳐. 지금 벌써 소름 끼친다. 콜라보 미쳤다. 또 감정. 신봉사 눈 멀어가지고 앞도 안 보이는디 저그 부인 한번 살려보겠다고 아 건너마을까지 건너가 귀한 약재를 가져서 저그 집으로 돌아오거든 집으로 들어가 저그 부인께 하는 말이 아 마누라 나아가 말이야 자네 살리려고 이? 아, 건너마을에서 그렇게 좋다는 약재 갖고 왔어. 아, 이약 먹으면 바로 쾌차 한다오니. 어째 이약 빼면서 먹어? 아니, 니 자네 왜 말이 없어? 응? 뭔니 이렇게 손이 찬가? 에이, 여보게. 자네 갔구만. 자네 가는 날까지도 얼굴을 못 보내 그려. 우리 청이 걱정은 흔들 말고 편히 쉬소. 예? 가서 편히 쉬어. 나
어떻게 마지막 곡으로 한번 그래도 우리 현우 형이 신청가 좋아하신다 그래서 한번 띄워봤습니다. 예, 어떻게 괜찮나요? 예,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콜라보레이션으로 한번 만들어본 최고야, 곡이고 최고.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또 지난 감독이 선사가 됐으면 그걸로 많이 조카입니다. 아우 소리꾼님 100개 감사합니다. 저 같은 심청전과 경우는 상사와 매일 밤 대박. 월요일은 휴방이고요. 9시에서 12시 반 정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놀러 오셔서 국악 한 소절씩 듣고 가주시면 좋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네, 마이크 한번 넘기겠습니다. 아, 현동 형한곡더 불렀는데 들어줘서 고마워요.